예, 첫 번째 14.1 펑션이에요. 펑션 지네릭은 펑션의 지네릭, 말 그대로 펑션의 지네릭인데 요거는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보도록 보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스트럭트의 지네릭이었잖아요. 이번에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전과 봤던 것 같죠. 얘가 콘크리트고 얘가 지네릭 타입이에요. 그죠? 그리고 펑션도 마찬가지 콘크리트 펑션이고 얘도 콘크리트 펑션.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 들어가는 아규먼트의 종류와 성격이 특정하다는 거죠. 특정한 타입이 들어갔으니까 특정한 타입이잖아요. 요 타입이죠. 그러니까 아니죠. 여기 타입에서 여기 T 자리에 A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특정한 거죠. 그리고 여기도 특정하죠. I32가 들어가 있는 펑션이고, 그죠? 펑션 지네릭이 아니에요. 그냥 펑션, 일반적인 레귤러 펑션입니다. 그런데 요 펑션은 이게 지네릭한 펑션이죠. 그죠? 왜 지네릭하냐 하니까 여기 T가 이게 먼저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먼저 나왔으면 지네릭한 겁니다. 간단하죠? 되게 간단해요. 얘는 그냥 펑션이 아니라 지네릭한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게 뭐가 있었나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스트럭트가 있었잖아요. 스트럭트 중에서 그냥 스트럭트가 있었고 그냥 스트럭트를 우리 콘크리트 스트럭트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런 형태를 지네릭 스트럭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펑션도 이런 것들은 콘크리트 펑션이고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 인풋의 데이터 타입이 결정되어 있는 거고 얘는 인풋의 데이터 타입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지네릭한 것을 지네릭 펑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아이고, 뭐 잘못 눌렀네요. 자, SN, 뭐 문제될 게 없죠? 그리고 저 이런 식으로 지네릭 펑션을 불러서 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캐릭터란 걸 넣고 싶다 그랬더니 이렇게 콜론 두 개를 찍어주고 캐릭터를 넣고 다음에 이런 여기 있죠. 이런 타입 이 T 타입 여기에 이것도 지네릭한 내용 들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캐릭터가 아니라 여기 익스프리타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임플리시트하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어쨌거나 이 둘 다 요 둘 다 지금 지네릭 펑션을 불러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죠? 지네릭한 펑션을 불러서 쓰는 방식.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지금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정확히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